여름의 문턱에서 날씨 심술이 대단하죠. 오늘은 중국발 스모그가 전국을 뒤덮으면서 미세먼지 농도가 주의 수준을 보였는데요. 중국발 스모그는 내일 오전까지 이어지다 서서히 옅어지겠습니다. 내일은 더위가 주춤했던 중부지방도 기온이 오릅니다. 서울 낮 기온 28도, 광주 27도, 대구 29도 등 전국에서 초여름 더위를 보이겠습니다. 낮과 달리 아침, 저녁은 선선합니다. 큰 일교차를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. 자외선도 강합니다. 구름만 간간이 지나는 날씨를 보이겠는데요. 햇볕에 조금만 있어도 빠르게 탈 수 있는 만큼 나오기 전에 자외선 차단제 꼼꼼하게 바르시고 챙이 넓은 모자나 양산을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. 내일 아침 기온 오늘과 비슷하거나 2도가량 낮겠습니다. 서울 16도, 청주 16도, 세종 15도, 안동 14도로 예상되고요. 낮 기온은 먼저 중부지방은 서울 28도, 수원 28도, 원주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. 이번에는 남부지방의 낮 기온도 살펴보겠습니다. 광주 27도, 전주 29도, 대구 29도로 예상됩니다. 주말까지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일요일 남부에는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. 날씨 정보였습니다.